예, 마카오에서 홍콩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올때 예,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마카오 쪽에 있는 이제 홍콩 주아이 마카오의 버스 표를 파는 곳이고요. 아시겠지만은 홍콩은 홍콩 달러만 쓰고요. 그리고 마카오는 홍콩 달러하고 마카오 돈두 가지를 같이 쓰는데 1대1 비율이긴 하지만은요. 마카오 돈 가치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특별한 건 아니고 마카오에서 홍콩 들어올 때 이제 여기서 버스 표를 사시는데 절대로 홍콩 달러를 내시면 안 돼요. 홍콩 달러를 내시면은요 이제 거스름 돈을 마카오 돈을 줍니다. 그러면 홍콩에 가져오시면 마카오 돈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버스 요금이 65불인데 이제 마카오 돈 65불을 내시든지 아니면 홍콩 달러로 65불 딱 맞춰서 내시든지 아니면은 여기서도 홍콩의 옥토퍼스 카드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옥토퍼스 카드가 가장 편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홍콩 달러 100불을 내시면은요 이제 고스란히 거스름 돈을 마카오 돈 35불을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은 막 홍콩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잔돈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옥토퍼스를 카드를 이용하셔가지고 결제하시면 좋겠고요. 이쪽에 사람이 많으면은요 이제 바로 우측에 있는 여기 진 검색대 통과하셔가지고 하나 내려가시면 이민국 통과하시고 내려가시면 매표소가 또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민국 통과하시고 내려오셔도요, 매표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표를 구입하실 때 홍콩 달러 내지 마시고요. 옥토퍼스 카드나 아니면 마카오 돈 있으신 분들은 마카오 돈을 내셔가지고, 이제 마카오 돈 거스름 돈에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버스 승강장으로 왔는데, 이 버스를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쪽 저렇게 2층 버스 하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버스가 있는데, 이제 뭐, 한국 분들은 한국 2층 버스가 많이 없으니까, 2층 버스 걸리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마 별로 안 좋은 게, 2층 버스는요, 굉장히 의자가 거의 90도, 이기 때문에 되게 불편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앞이 약간 좀, 이제 구부러져 있는 버스가 제일 편하고 좋아요. 이제 의자 간격도 넓고 그리고 의자가 뒤로 젖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편안한 편인데 여기 왼쪽에 있는 물론 선택의 폭은 없어요. 어차피 이제 사람이 차면 출발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없지만 그래도 아무튼 2층 버스하고 그리고 그냥 딱그 직사각형으로 생긴 1층 버스도 좀 불편합니다. 앞쪽으로 왼쪽으로 이제 마카오고요. 그리고 오른쪽 앞이 중국 주아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같은 다 마카오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일부분만 마카오고 오른쪽 부분 다 주아이고요. 이 버스 타시면은 이렇게 자리 창가 밑에 이렇게 그 USB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전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도 전부 다 앞에 보이는 곳이 중국 주아이 라는 곳인데 굉장히 이쪽에 가시면은 뭐 맛있는 해산물 식당들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관광지들이 많은 그런 곳이에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요 굉장히 의자 간격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거의 뭐 이제 거의 90도 각이기 때문에 좀 되게 불편합니다. 뭐 젖혀지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기 오시면은요 부디 2층 버스 말고 이제 좀 의자가 푹신푹신한 일반 버스가 이제 걸렸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어제 이제 마카오 와서 지금 다시 홍콩 돌아가는 길인데 제가 굉장히 제 모습이 좀 추리한데 뭐 카지노한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마카오 홍콩에 그 김승건 씨라고 계세요. 영어 이름이 에이스 김이라고 하는 분인데 예전에 그
카지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쪽 카지노 쪽에서는 굉장히 뭐 전설 같은 그런 분인데, 제가 그분하고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마카오 카지노 천국이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었는데, 어저께 이거 촬영 때문에 지금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요. 어저께 거의 밤을 새가지고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 아무튼 아까 제가 그 이제 마카오에 성공 올 때 버스 탈 때 주의사항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도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마카오 공식 화폐는 마카오 달러이긴 한데, 아무래도 마카오 달러보다는 홍콩 달러가 조금 더 가치가 있다 보니까는요, 특히 뭐 마카오에서 뭐 집을 사거나 아니면 차를 살 때는요, 홍콩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반 가게에서 파는 물건들은 이제 마카오 돈 결제가 또 가능한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국제적인 가치가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제 마카오에서 홍콩 오실 때 이제 버스 타실 때는요, 이제 홍콩 달러 내지 마시고 옥토퍼스 카드나 뭐 마카오 돈이나 홍콩 잔돈을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불필요하게 마카오 잔돈이 생기지 않도록 예,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요, 예, 좋아요와 구독 알람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